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은 6월 24시 네.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스펙을 먼저 살펴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풋보다는 좀 아웃풋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렇죠. 그런 구성이었죠. 그래서 보면 뒤쪽에 되게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 확장성이 좋고요. 앞에는 뭐 아쉽지만 뭐 인풋이 두 개밖에 없어서 뭐 들어가기 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금액을 올려서 44C 정도로 그렇죠.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구수 차이에서는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44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할인가 기준으로 24C보다 10만 원 정도가 더 네. 높은데 근데 또 보면은 구 하나당 뭐 한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. 뭐 충분히 아 그리고 심지어 44C 같은 경우에는 6인 4아웃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들어갈 게 많다 혹은 나갈 게 많다 이런 자기 세팅을 잘 생각하시는 게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4C는 2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. 오늘 저희는 BTS의 버터 네. 버터 시연곡으로 6월 1일 이때 했었던 그 세팅에다가 그대로 얹어가지고 이게 C가 되면은 24C가 되면은 이제 가격이 6월 12일에 거의 3배쯤 오르는 맞습니다. 거잖아요.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들어봤을 때 과연 이런 사운드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같은 구성으로 어쿠스틱 기타 3개 그리고 베이스 하나, 보컬 3개 이렇게 녹음해갖고 들어보도록 왜냐하면 하겠습니다.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12가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안 적혀있었기 때문에 맞아요. 어느 정도 들으면서 좀 가늠하면서 이 정도 체급이지 않을까라고 파악도 가능할 것 같네요. 그러게요. 일단 네. 같은지 아닌지 바로 네. 판명이 네. 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106이진 않겠지. 106이면 써놨겠지. 그렇겠지. 네. 106이면 써놨겠죠. 그렇죠. 뭔가 106이 아닌 아니니까 안 써놨겠지 않았을까. 뭔가 아 이게 106은 안 되는데 이거 네. 뭐 이런 회사 그렇습니다. 지령이 내려왔을까요? 바로 더블링 할게요. 네. 바로 핀 거 해볼게요. 네. 베이스요? 네. 해볼게. 응? 어, 되네. 그 사이 노래가 늘었죠. 계속 부르다 보니까. 그러니까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. 네, 이 음역대. 늘었죠. 이거 원래 아까 처음에 되게 높다고 우리 약간 그랬었는데.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네요. 네, 역시.
Get it when it won't. 자, 바로 편집 좀 해볼게요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네. Get it,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생동감이 있거든. 근데 그게 사운드라기보단 형의 실력에서. 아, 그 잠깐 사이 노래를 그냥. 약간 이제 노래 익숙해져가지고. 아~ 자, 그러면 정감 들어볼게요. 네, 기본 거. 그럼 정말 기분 탓인지 뭐 오케이. 저건지 좀 알 수 있겠죠. 아니 늘었어. Okay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엄청 다르다라고는 모르겠어요. 다시 들어볼게요. 네. 똑같지 않나?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뭐 그 그때 부른 약간 기분이 다르고 뭐 나도 좀 베이스도 좀 기분이 좀 다르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퀄리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. 우리 그러면 대놓고 그냥 보컬만 드라이어만 비교해 볼게요. 메인 보컬 한 트랙만. 네. 보컬만 해서 이거예요. 이게 네. 지금 뭐냐면은 지금 받은 거 24시 네. 12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d. 똑같잖아. 뭐 이거는 솔직히 위치라든가 약간 부르는 느낌. I like the moonlight with me, baby. 그러니까 이거랑. I like the moonlight with me, baby. 그래 이게 약간 드론 압력이나 형이 맞아요. 약간 내가 조금 뭐 위치나 이런 거지. 가까이 부르고 이런 거 같고. 자, 그러면 이거는 오디오 말고 라인을 들어봐야 또 알지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이번 거. 네, 여기까지. 그 다음에 12. 뭐 잘 모르겠다. 똑같아. 네, 그러니까 똑같아요. 이것도 제가 아니 똑같아. 왜냐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시절 첫 번째 칠 때 베이스 톤 노브를 좀 만졌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뭐 완전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뭐 그리고 저 제가 베이시스트도 아니고 제가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톤 터치가 똑같이 나오겠습니까? 근데 우리가 이 베이스 성향을 알잖아요. 얘 소리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얘께 진짜 빡빡하게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요. 맞아요? 그러니까 정말 다 쭉쭉 빨아주는 얘.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연히 조금 한 100만 원 이상 대 아니면 곤처급 뭐 요런 쪽으로 가면은 그 진짜 그 쭉쭉 빨려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요 친구는 요 친구 안에서 빨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저장해서 당겨주는 느낌이 있고 뭐 쭉쭉 빨 수 있는 거 말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뭐 좀 그렇긴 너무 한데, 좀 그렇긴 한데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,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. 네, 그러니까, 이 수음되는 그 그러니까 사운드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네. 이게 어쨌든 간에 놓치는 게 있을 거죠. 로스가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요거는 뭐 저희가 뭐 요 가격대에 똑같게 어떻게 난 뭐 24시가 그래도 12보다는 좀 좋은 게 티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거기네. 뭐 거기였었다. 그렇게 생각하면은 12가 또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 우리가 12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. 그러니까 106이라는 뭐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우리가 뭐 진짜 다이나믹 레인지가 몇인지를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 알 정도로 무슨 대단한 뭐 귀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아까 이제 12랑 24C랑 비교를 해서 들어봤을 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거든요. 가격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니까. 맞아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차이가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도 자기 작업 공간 안에서 뭐 이제 마이크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모니터 스피커 예민해지잖아요. 똑같거든요. 저희가 계속 이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마이크, 늘 똑같은 기타, 똑같은 베이스, 이 똑같이 안 좋은 이 공간 여기서 느껴졌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이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뭐 톤이 약간 다르다고 한들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는 이 정도면 그냥 없다고 봐야 됩니다. 차이가 있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과연 정말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는 거지? 없어요. 의미가 없다.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그 무슨 뭐
되게 기술적으로 뭔가 수음해서 분석해보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다르겠죠. 네, 분명히 우리가 이거를 작업할 때 받아들이는 체감적인 어떤 퀄리티 차이로 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24C 사운드 모니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UR 이쪽 라인들이 결국에는 엔트리급에서 다 거의 비슷한 퀄리티,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, 그냥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24비트까지 지원되느냐, 32비트까지 지원되느냐, 그리고 뭐 입력 구수, 출력 구수가 어떻게 되느냐, 이게 뭐 C타입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, 이런 기술적인 스펙들에 대한 차이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오디오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이렇게도 봅니다. 거기에서 또 딸려오는 플러스 소프트웨어 값. 소프트웨어 값. 그걸로도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좀 이렇게 어떤 가격을 정책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맞아요.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씬 디자인 조금 멋있어 씨가. 맞아. 그 정도까지. 네. 자, 오늘 이렇게 24C 모델 같이 보셨고요. 이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만한 지금 그 인터페이스 엔트리급 스테인버그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찾아보고 빈칸이 혹시나 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마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네. 24C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